1434에서 컨테이너, 곡물 컨테이너 차가 왕복 2차 도로를 타고 있는데 마지막 승용차가 중앙선 집합합니다. 그 거리가 한 100여 메터 되는데요. 피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렇게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대부분 거의 100% 가깝게 저걸 어떻게 피해? 예, 거의 100%였어요. 그때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보시겠습니다. 60km인 도로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고요. 중앙선이 있습니다. 중앙선이 있고 맞은편에서 차들이 오고요. 이제 제가 비키겠습니다. 커브길을 살짝 돌아서 제가 비킵니다. 여기 지나세요. 저 맞은편에 차한대 오죠? 저 차가 여기서 중앙선 집어봐갖고 이러다가 네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자 이런 사고 사고요. 저 사고 피할 수 있나요? 100m 앞에서 들어오는 걸 보더라도 직선 거리에서 보더라도 나도 가고 상대도 오고 불과 3점 몇초 걸리면서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저 도저히 못 피하죠. 네, 미리 보여도 못 피합니다. 상대 차가 상당히 빠르게 달려오기 때문에. 그 사건 안타깝게도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상대가 사망한 대로 나한테 잘못 없으면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경찰은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다. 왜빵안 해줬느냐? 라고 하지만 빵할 시간이 없어요. 빵할 시간에 브레이크 잡은 거죠. 그리고 보고 브레이크 잡는 데까지 한 1초는 걸리죠. 1초 빼면 한 2점 몇초 만에 사고 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선요, 여러분들 제가 댓글에 욕하지 마세요 그러죠. 오늘 시원스럽게. 아까 그 곡물 컨테이너, 곡물 트레일러 그 사건은 제가 사망사고인 점을 감안해서 댓글, 비난 댓글은 좀 달지 말아주세요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는요, 여기 이 사고는 마구마구 욕해주세요. 마구마구. 너무 심한 말 말고, 그, 좀 뭐, 이렇게 쌍 욕은 빼고요. 걔가 교양 있는 욕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요, 어떤 거냐면, 불박차 운전자가 사고는 안 당했는데요. 사고는 안 났는데요. 이럴 때 사고 난 과실이 몇대 몇인가요?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사고였을까요? 제가 비키면서요. 자, 블박차 갑니다. 블박차가 좁은 길입니다. 네,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올라가는데요. 자, 그런데 우와! 아이쿠. 자, 사고는 안 났습니다. 미워 죽겠죠. 여기 차를 몇 대를 갖다가 언제쯤부터 저 차가 이렇게 추월해 왔을까요? 처음부터 다시요. 언덕길, 저 차가 여기서 들어오는데요. 아이씨, 여기 나오죠. 네. 한 대만 추월해 나온 건지, 요 차가요. 여기서만 추월해 나온 건지, 여러 대를 한꺼번에 추월해 나온 건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언덕길이에요. 언덕 탁 넘어오는데요. 또 커브길이에요. 이런 데서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맞은편에 덤프트럭이 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습니다. 순간적으로 블박차가 빨리 서서. 네, 저 보세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저 발견했을 때. 네, 아우씨. 여기까지 거리. 블박차가 브레이크가 좀 밀렸다든가 좀 늦게 봤으면 그러면 언덕백에서 지금 무진장 빨리 발견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50m 넘어 보이죠? 나도 가지 상대도 오지. 나도 시속 60으로 가고 상대도 60으로 가고 그럼 1초에 33m예요. 1초에 34m입니다. 그러면 50m를 해봤자 1.5초면 벌써 만나요. 상대차가 여기서 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이럴 때왜 사고 나냐면요. 이럴 때 상대 차가 이렇게 넘어오면은 어떡합니까? 보통
안 돼. 아, 이렇게 하면은 저 차가 넘어오니까 내가 핸들을 틀어요. 피합니다. 이 차가 핸들을 이쪽으로 틀어요. 이 차도 복귀하고요. 그러다 사고 나는 겁니다. 중앙선 지금 보면 이렇게 역주행으로 추월하다가 이렇게 저쪽에 나한테 오잖아요. 나한테 오니까 으악 하면서 이쪽으로 피했으면 100% 사고 나는 거죠. 피한 게 잘못일까요? 저 차를 보고 으악 하면서 피한 거. 물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자리에 서는 차라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오니까 피하는 경우가 있고요. 피하다가 저 차를 사고 났으면 그것도 100대 0이에요. 이거 사고 나서 100대 0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핸들 쪽 틀었으면 아 손이 이쪽으로 되네요. 핸들 이 차가 이쪽으로 틀었으면 이건 영락없어요. 영락없어요. 블박차 덤프트럭이고 덤프트럭이 덤프트럭이 저쪽에서 오는 차를 보고 으악 하면서 핸들 왼쪽으로 틀었으면 저쪽 죽었습니다. 진짜 블박차 운전자가 빨리 판단하고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봤죠 여기서요? 요 이거 보나요? 이거 와 저 천리안이네요. 야, 이게 보이네요. 와. 어씨 미친놈아. 예, 어씨 미친놈아. 그래 맞네 미친놈 맞네. 다시 한번. 어씨 미친놈아. 네. 욕도 아니에요. 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예. 욕 좀 많이 해주세요 댓글로. 이럴 땐 욕해도 됩니다. 죽습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둘 다 자칫 잘못 둘 다 죽습니다.